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1호서울 1287호가 발행됐습니다. 1호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신재민 폭로. 폭로라고 했는데 뭐 저는 내부 제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부 제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면 이분은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폭로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내부 제보죠. 아 내부 제보입니까? 네.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이분은 왜 그만뒀나요?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 촛불에 참여했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희망을 많이 걸었는데 아 네. 다르겠구나. 네. 그런데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라냐고 던진 거예요. 못하겠다. 아, 그럼 이 사람은 아, 용기 있는 분이네요.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야. 네, 아,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 이 사람은 김태우 비서관처럼 어떤 뭐 비위나 이런 사실이 나온 게 있나요? 32살에 네.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4년 반 근무를 네. 한 사람이에요. 재경고 실패했습니다. 아, 젊은 사람이에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네. 4년 공부했대. 네, 굉장히 힘들게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강 스타 강사 준비를 한다고 왜 광고도 띄우고 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신재민 씨가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고 강력히 성토하면서 제기한 게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인사의 문제. KTNG. KTNG 사장이나 서울신문 사장을 점령군이냐, 정권 바뀌면 다 바꿀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한 주장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채 발행 문제예요. 이제 채권이라는 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발행량을 늘리고 줄이고 또 조기 만기 회수를 하고 여러 이제 정책적 판단의 네네네.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더라. 네, 신재민 씨가 거기서 성토를 한 거예요. 네. 야, 되게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상한 판단? 신재민 씨가 네. 첫째 이제 KTNG 사장이나 서울신문 그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정부가 대주주인 그 산하 기관들의 사장이나 기관장 자리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 토론한 거에 대해서 신재민 씨는 강력한 문제의식을 느꼈다. 좋아요. 채권 발행은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이분이 어떤 판단을 했길래 이런 얘기를 하지? 자 보세요. 박근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국가 채무가 660몇조가 돼요. 에? 그런데 1조 원을 조기 상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조기 상환할수록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나라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판단은 1조 원을 빨리 조기 상환을 했더라면 연간 2천억 정도의 이자 부담이 국고에서 줄 텐데 왜 조기 상환을 하려다 안 했느냐.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채무를 많이 다음 정부에 물려줬다라고 고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기 상환을 안 했다는 주장이에요. 신재민 주장이. 조기 상환 플러스 적자 부채 네. 또 발행할 때. 그것도 비전문가인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661조에서 1조를 발행하면서 660조가 되면 박근혜 정부가 부채를 많이 준 게 되고 1조가 늘어나서 661조가 되면 적게 준 게 되고 뭐 이런 게 되나? 그게 청와대 주장입니다. 아니 청와대 주장이기 전에 민주당 아니 전체 덩어리에서 1조라는 거는 정말 600분의 1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 때문에 1조 5천억이 상환 날짜가 돌아왔어요. 이걸 갚아버리면 되는 건데 이것도 박근혜 정부의 연관선상에 있으니까 부채를 늘려야 되니까 부채 비율을 놔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웃기자 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거예요. 새로 적자 채권을 빨리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그러니까 같이 물려 있는 임기 내에 적자 채권을 빨리 발행해서 말하자면 빚을 빨리 내서 부채 비율 잠깐만 있어봐 부채 비율이 30대 후반 비율이었어요. 이걸 40%를 냉기내는 거예요. 악단이가 다르게 큰 거예요. 39%하고 40%하고 큰 거야. 정말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박근혜 정부의 잠깐만 박근혜 정부의 부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빨리 적자 부채를 만들어라. 그리고 1조 상환하지 말아라. 그런데 신재민 정말. 사무관은 뭐냐면 이거 국가를 봐서 이자가 쓸데없이 나가는데 왜 안 갚으라고 그러고 왜 쓸데없이 적자 부채를 하느냐. 왜냐면 세수가 많이 들어왔대요. 세금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뜯었어. 주장하지 말고. 그러면 아니네. 내가 이거 팩트 얘기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 들어왔다니까. 세금은 많이 들어왔는데 왜 적자 부채를 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재민 사무관의 주장이고. 신재민 사무관이 민주당 권리당원이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2017년도 회계 장부는 2016년도 의회 결정에서 결정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28조 5천억을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그 2017년에 정부가 갖고 있었어요. 네.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거를 2017년까지는 자기 권력이니까
국회에서 통과시켰죠. 네. 국채 발행, 적자 국채 발행할 권리를 28조 5천억을 네. 갖고 있었어요. 네, 네.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발행을 국회 동의를 얻었고 네. 그런데 2017년 살림을 살아보니 세수가 25조나 늘었어요. 네, 엄청 그러니까 늘었어요. 세수가 늘었다니까. 25조가 늘었어요. 세금 많이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거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상반기 중에 20조 정도, 그 저기 28조 5천억 중에 20조는 이미 채권을 발행했어요. 네. 그 다음에 25조는 또 흑자가 됐어요. 네. 그러니 도대체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면 국가재정법 90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돈이 남으면 세계 잉여금이 생기면 1번 지방교부금이나 지방재정 그 학교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예요. 아. 그건 사용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있다예요. 2항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래도 남는 돈은 갚아라. 남는 돈의 30%는 반드시 국가 부채를 갚아라라고 그거는 의무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법률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돈이 추계를 해보니 아직도 25조의 세계 잉여금 중에서 한 15조는 추경으로 썼어요. 남은 게 10조가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갚자. 근데 갚기 전에 정권을 그 당시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방 교부금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썼고 남은 돈이 또 있으니 그중에 30%를 해당하는 1조 5천억은 그러면 국고채, 국채를 갚겠다 하는데 그것도 국채는 늘 유통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돼서 갚는 거는 갚는 거고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조기 상환하는 걸 바이백이라 그러는데 네. 바이백을 2017년 11월 15일 날 재정경제부에서 결정해서 갚기로 공신을 했어요. 네. 근데 정부가 공신을 하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해요. PD라 그래요. 그걸 프라이머리 딜러는 반드시 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PD들은 정부에서 1조 넘는 돈을 국채를 상환해야 했다 그러면 그 PD들은 국가랑 거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조를 사서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네. 11월 15일 날 사겠다 그러니까 국채를 갖고 이제 돈으로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0분 전에 그렇지. 10분 전에 맞아. 도대체 무슨 누가 압력을 어떻게 행사를 했길래 걷지 마라. 10분 전에 그거를 청와대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얘기를 끝까지 얘기 들어보세요. 일제 공부하신 분 왜 이거를 가지고 10분 전에까지 그렇게 문제가 됐냐? 그 과정 중에 내막은 신재민 사무관의 얘기와 김갑수님 얘기가 뭐 박근혜 정부의 그거는 우리는 진실을 몰라요. 둘이 통화한 거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10분 전에 그걸 갈아엎는 바람에 엄청나게 PD들이 손해를 봐요. 국채 금리의 변화폭이라는 게 0.3BP. 그러니까 근데 그날은 100BP가 갑자기 변해요. 완전히 천지개벽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게 PD들하고 얘기해요. 재경부와 PD 간의 얘기지. 은행의 PD. 그러니까 위에 하늘에 구름이 얘기니까 우리는 별로 영향이 없고 지나갔고 관심 없죠. 그 진동폭이라는 게 한 일주일 사이에 아 뭐 진정이 됐어. 그래서 결론을 안 갚았어요? 결론은 그때 안 갚았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김동연 재경부 장관이 갚지 말라 그랬으니까 못 갚았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 갚았어요. 그다음에 8조 5천억에 해당되는 국채 발행 권리도 행사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문재인 정부가 됐어요. 출범 초기에 가장 많은 빚을 갚은 좋은 정부 재정을 운영했는데 자, 마지막 마무리 짓게요. 그때 왜 그럼 김동연 장관이 그 뒤에는 다 바이백을 하고 왜 국채 발행 안 했냐? 아니 그 뒤에는 처음에는 안 했냐? 처음에는 그 시장에 놀라는 걸 보고 놀랬죠. 네. 이러면 안 되겠구나 했고 그 다음에 들이댄 게 뭐냐면 장관님 이러시면 우리가 국가재정법 90조 2항 3항을 위반해서 나중에 권력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됩니다. 반드시 처벌받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아주 이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국가재정을 튼실하게 그나마 운영을 한 거예요. 그때 신재민 행정관의 역할을 한 건가요? 예, 했죠. 신재민은 영웅이에요. 영웅입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2항 3항을 장관한테 보고해서 갚으셔야 됩니다. 신재민 열사. 신재민 영웅론이 나왔으니까. 이제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냐 마냐 회수하냐 마냐 돈을 더 발권을 더 하냐 마냐의 모든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시장 상황에 따른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재경부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경제부총리의 고도의 판단이고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조율 과정과 심한 말싸움과 온갖 일이 있어요. 네. 야, 이걸 이렇게 단순화 시켜갖고 네. 너도 나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맥락이 너무 웃기냐?
정권이 바뀌어서 지난 정부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그 인간적 관점으로 이걸 환원을 시켜갖고 신재민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정권 내에서 열사가 되고 지금 표현한 대로 영웅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하네. 그러면 김동연은 악당이고 청와대 저 경제수석이나 경제팀들은 천에 죽일 놈이 되네. 신재민 씨도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건 좋은데 네.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 사람 한번 보자고. 4, 5년 근무한 이 사람이 국가 경제정책 근간에 대해서 막 자기가 마음대로 재단해서 스스로 영웅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야 이거 혹시 치기가 발동한 거 아니야? 신재민 씨는 재경고시를 합격한 전문가입니다. 그렇지. 4년 동안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간 데를 4년 만에 집어던져요. 그 이유를 조목조목이 밝히는데 우리도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실질적인 예를 들을게. 12월 달 시청률이 나와. 통계가. 어? 그런데 내가 1월 달에는 박종진이 물러나고 내가 앵커가 돼. 이 자리에. 네. 너 멤버 교체가 돼. 앵커 하고 싶냐? 내 말 들어봐. 아니. 그런데 12월 시청률 통계하고 내가 앵커가 됐을 때 통계가 좋아야 돼 나는. 네. 그러면 12월 말에 12월 말에 나는 이제 슬슬 힘을 빼요. 시청률 좋게 만들 필요 없잖아. 그러면 애써 내가 박종진이 시청률 결과를 안 좋게 만들고 내가 들어간 다음에 시청률 띄워야 되니까. 그잖아. 그러면 아 그러면 일부러 함이병이 이제 나도 친하잖아. 야 이병아 아이고 이제 쓸쓸해 쓸쓸해. 그, 이제 그거 센 발언 이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재미없게 그냥 대충해. 야 조금 있으면 앵커 바뀌면 내가 앵커다. 에이. 그거가 뭐냐면 지금 1조 원 갚아야 될 거 안 갚고 그 다음에 4조 몇천억을 더 발행하고. 채무를 늘려서 국가 채무 비율이 있어요. 채무 비율을 박근혜 정부의 채무 비율을 높여놔서 에이. 실정으로 몰아가고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채무 비율을 낮추려고 작전을 쓴 거다 이거야. 좋아, 좋아. 비열한 짓이라는 그러니까, 거. 이거를 오케이. 신재민이가 더러워서 못할 것 같다. 자, 자리를 던지고 그다음 배순서야. 그다음에 자리를. 그래서 자, 이봉규 씨 얘기는 그렇지, 이봉규 씨 얘기는 아까 앵커 비유를 들듯이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어. 그렇게 유치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국가 행정이 지난 정부를 더 나쁘게 보이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더 4조를 더 그렇게 해야지.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열받았다는 거야. 신재민 형이 경제부총리면 형은 아니,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아니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치? 이제 말아먹는다. 이제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시라고. 이봉기 씨처럼 판단할 수도 있고 지난 정부를 욕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랬다는 거 아니야. 신재민 회수도 안 하고 새로 발행해서 그 액수를 더 늘리자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려면 덩어리가 너무 작다. 아니라니까. 650몇조, 660조 정도 전체에서 아니라니까. 1조를 조기상환하는 거 4조 5천억을 신규 발행하는 총액이 그거에 의해서 지난 정부가 비율이 달라져요. 아휴, 지난 정부가 앞대가리가 달라지니까 구체 비율이 더 많다 적다가 운이 된 얘기에 너무 적은 비중이고 첫째, 둘째 더 중요한 거야. 팩트가 틀린 거야 그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2년 가까이 되는데 경제 상황으로 곤경을 엄청 받고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지난 정부에서 부채를 많이 내려줘서 이렇게 어렵습니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냐고. 국가 부채라면 만약에 이럴려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게 이 박근혜 정부가 빚을 많이 남겨줘서 어렵습니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야 이런 식의 그 아주 비열하고 웃겨 보이는 행동이 말이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자, 부채는 국가의 계속성이에요. 10초만 하고 넘어갈게요. 10초만. 네. 자, 돈가스 집에요. 돈가스 메뉴에 9,990원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 많아요. 왜냐면 이게 만 원이 되면 앞 단위가 달라지니까 느낌이 소비자가 어? 만 원? 9,900원? 아, 9,000원대? 하여튼 그렇게 이래서 생각해. 메뉴를 조작을 하는 거야. 30.9%보다는 40% 다르다 이거. 근데 이게 10원 차이야. 10원 차이인데 하나는 만 원, 하나는 9,000원대야. 생각하는 건 자연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자, 그래서 국채 발행을 그렇지. 자, 빙퐁. 신재민 사무관이 한 얘기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빚을 많이 만들었고 우린 빚을 별로 늘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차피 또 차기 정부라는 게 빚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에다가 복지를 향상하다 보면 국채는 발행이 늘어날 거예요.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빅데스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목욕을 한번 싹 해가지고 이 친구가 사장할 때 내가 사장 신임을 받았어. 내가 새로 사장이 되면 이 친구 때 잘못됐던 누적 적자를 그냥 탈탈 털고 깨끗하게 해서 나는 새 장부를 그렇지, 시작하겠다는 그렇지, 이런 거예요. 그거. 이거는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부에서나 어느 회사에서나 가능하다. 다 있는 거고 합법이에요.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야, 잘못된 거지 뭘 합법이야. 합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세계상 합법이 비열한 짓이지 그게. 자, 그거는 관행이다 이렇게 합시다. 아니요. 관행이다. 합법이에요. 합법적 회계 절차예요. 합법입니까? 그러니까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치와 정책에 관심 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경종을 하나 울리고 싶은 거는 신재민 사무관의 건이나 김태호 씨 건이나 뭐냐면 다 자기 개인 입장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 바보고 악인이냐 한번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봅시다. 김태호 씨가 문제 삼았던 조국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또 신재민 씨가 문제 삼았던 김동연 부총리나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 신재민 씨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감정과 반감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고파스에 썼다는 그 글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야 이거는 애네 이런 생각을 난 솔직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이 도달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 상관을 한 사람은 막 숭배하다시피고 한 사람은 완전히 김동연은 완전히 악인의 쪼다를 만들어놨는데 김동연이 그렇게 악인에다가 쪼다 같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야 이 젊은 친구의 그냥 뭐 다른 동기와 목적까지 내가 얘기할 수는 없어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젊은 감정 표출이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 참 심각한 문제구나.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내부적인 토론이었다고 얘기하면 되고 그다음에 신재민 사무관이 얘기할 것 같으면 부당한 압력인데 버텼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2017년도에 남았던 세계 잉여금 중에 상당 부분은 다 법대로 추가적으로 11월 15일 꺼내서 뜨거운 맛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바이백을 전부 다 예정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8조 8천 5천억에 대한 추가 채무 발행,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도 행사를 안 합니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합리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결과적으로는 다 그 정의를 있었던, 향해서 갔어요. 네, 갈등이 표출된 건데 이런 갈등이 표출된 사람을 비밀 누설죄로 재경부에서 고발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밀 누설죄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아마 한 내용들이 전부 다 비밀이다. 사실이라는 얘기죠. 거짓이면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그래야죠. 이 정책의 내용이 비밀이어서가 아니라 공무원 재직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은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퇴직한 후에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조항에 이게 비밀여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제일이 그러니까 그냥 누설죄다 이거죠. 누설하지 말란 네. 얘기라는 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정원 김모 국장이 나와서 이거 터트린 겁니다. 이분이 민주당하고 협상해가지고 거래해가지고 한 겁니다. 네. 자 이분은 이분 비밀누설죄로 구속이 되는지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 이지문 중위 사건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지금은 국회의원이신 그 당시 수서 경찰서장이셨던 그분이 상관인 서울경찰청장과의 대화를 폭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내가 알기로 구속도 안 됐고 지금 국회의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밀 누설죄로 신재민 씨 사무관이 된다면 지금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공무원들의 이런 폭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 나는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공익고발의 차원에 대해서 신재민 씨가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재민 씨가 밖에 나와서 막 얘기하는 게 기재부가 모의한 범죄에 대한 고발인가? 자신이 당하는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범죄를 고발한 얘기인가 하는 거예요. 채권 발행을 할까 말까 하다 발행을 안 한 일이 범죄냐고. 정책적 다른 건 모르겠는데 범죄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1조 5천억을 바이백을 하겠다고 하고 범죄를 안 한 거는 아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청와대 압력이나 해서 자, 갑자기 그렇게 된 네. 거라고 밝혀지면 이거는 소송. 근데 지금 만약에요.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했고 신재민 씨가 만약에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약 야당이고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영광 토해내고 신재민 편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얘기하지 그때 마세요. 조응천 박관천 다 그 똑같은 거야. 가정으로 시장에 대해서 채권 발행량을 유입해서 늘리냐 줄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김동연이는 바보냐? 거기에 대해서 바이백이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하는 신재민은 바이백을 해야 된다고 법에 있어요.
아니 그리고 선택의 시장 문제가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 그래 무슨 얘기를 하고 그것도 10분 전에 바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10분 전이라는 얘기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하는 건데 내가 아니, 거기 대꾸 하기 싫어서 하는 건데 세수가 많이 남아돌아서 돈이 그런... 국가에 남아도는데 돈을 안 갚아서 이자를 2천억씩이나 내는 거는 그 2천억이 그... 어디서 나온 얘기냐고 신재민 씨의 일방적 주장이야 그 돈에 대해서 나온다 1조 원의 이자율이 어떻게 2천억이 나오냐고 1조에다가 그 다음에 8천억을 발행을 하면 8조까지 발행을 하고 만기 3년을 채우면 2천억의 이자가 되죠. 1년에 2천억이 되죠. 네. 1년이 아니에요. 아니, 만기 기간까지예요. 만기 기간까지 한 100조를 발행하면 만기 기간까지 해서 뭐 네. 이자가 그러면 뭐 아, 20조 한 3년 그런 정도. 계산법이 어딨냐고. 아휴. 아니 여기 전문가인데 여기 재경구 집회했어요. 자살 암시한다고? 형님 이상한 계산법. 여기 재경구 집회했어요. 지금 신재민이 자살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잠적.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신재민 씨가 긴급 보도가 나왔는데 자살을 왜 해? 근데. 자살 암시를 하는 글을 남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빨리 이 사실을 추적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압박을 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지났어요. 이거 끝이 없어요. 무슨 압박이 돌아서 이거 방송용 하지 말고 지금 얘기합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